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친환경 선박을 추가로 수주하며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4척을 4,587억 원에 수주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2023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황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 선박 대기 오염 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NG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고압가스 디젤 엔진 MEGI용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비롯해 선박 마찰 저항을 줄이는 각종 에너지 저감 장치, 추진 엔진 축에 회전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축발전기 등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코로나19로 발주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신조로서는 세계 최초로 LNG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도착 수주에 성공하는 등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주 컨테이너선 5척을 포함해 최근 일주일 새 LNG 추진선만 9척, 한화 1조 2천억 원 규모를 수주하며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LNG 추진 원유 운반선 총 46척 발주 가운데 26척을 수주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선해운업계의 친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LNG 연료 추진선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건조 실적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보름 전 2월 5일에 삼성중공업과 선사가 건조 오양서를 체결했던 건이었는데 오늘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들어 연일 연타석 수주 홈런을 멋지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